우리 대학교 역학에서 배우는 거는 고등학교 때뭐 또는 일반 물리 때 배웠던 역학 문제들, 고전 역학 문제들을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더 어렵고 더 복잡한 문제를 풀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건 수단일 뿐입니다. 곧 대학교 때 앞으로 쭉 배우게 될 고전 양자역학, 전기역학, 열역학 이런 역학들의 모든 근간이 되는 역학이 바로 이 고전 역학이에요. 물론 고전 역학 양자역학에 들어가서 슈레딩거 이퀘션을 풀 수는 있겠지만 도대체 이 슈레딩거 이퀘션은 어디서 왔는지를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슈레딩거는 어떤 생각을 했길래 도대체 이런 식을 썼는지를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 슈레딩거가 잘 알고 있었던 고전 역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온고지신이라고 하죠. 새로운 것을 알려면 과거의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고전 역학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요. 이 고전 역학을 통해서 다른 역학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근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나오는 뉴턴 역학이 있고요. 중반부터 나오는 라그랑지안 역학, 해밀토니안 역학 이렇게 고전 역학을 이룹니다. 뉴턴 역학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역학입니다. F는 ma를 이용해서 빗면을 내려오는 나무 박스의 속 가속도를 구하여라 뭐 이런 문제들이에요. 도르래가 뭐세 개가 있고 줄이 어떻게 저렇게 연결돼 있을 때뭐 가속도를 구하여라 뭐 이런 문제들을 푸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예, 뉴턴 법칙에 적용하는 식을 써가지고 풀면 되는 거예요. 중후반부터 나올 라그랑장 역학은 이 뉴턴 역학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는 역학입니다. 그러니까 역학이라는 거는 이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자, 여기 보면은 파티클의 다이나믹스를 정교하고 컨시스턴트한 디스크립션을 찾아가는 행위를 미케닉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뭐 당연한 얘기를 좀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랬을 때이 물체의 속성을 정의를 하죠. 거리라든지 시간 또는 질량. velocity는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고요. acceleration은 시간에 따른 velocity의 변화입니다. 자, 이런 변수들을 수식을 써서 물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예측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뉴턴 법칙의 그 법칙이라는 거는 이 물체들이 왜 어떻게 움직이는지 how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는 움직이고 있는 물질은 계속 움직인다. 가속의 법칙, 가속도는 힘에 비례한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물체가 움직이는 걸잘 보았더니 이게 규칙성이 있었던 거예요. 움직이려고 하는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네. 그죠? 힘을 크게 주면 엄청 빨라지네. 또는 내가 미는 만큼 쟤도 나를 미네. 이거를 1, 2, 3 법칙으로 정의를 한 것뿐입니다. 자, 반면에 이론이라는 거는 이런 법칙 뉴턴 법칙, 예를 들어 뉴턴 법칙을 따라서 물체가 움직이는 이유를 찾는 겁니다. 왜? How와 Why의 차이인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는 왜 만유인력이 생성이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큰 매스가 있을 때 시공간이 휘면서 그휜 시공간으로 물체가 빨려 들어간다라는 식으로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설명을 하죠. 자, 이제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모멘텀이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매스와 속도의 곱입니다.
velocity와 mass의 곱이고요. 그 모멘텀은 힘을 주었을 때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크면 이 P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크다는 얘기죠. 가속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뉴턴 제3 법칙은 M1이라는 물질이 M2라는 물질을 F1이라는 힘으로 밀면 M2라는 물질은 M1이라는 물질을 F2로 밀게 된다. 그랬을 때 F1과 F2는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다른 관계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뉴턴 제3 법칙은 Central Force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물체와 물체가 이루는 이 선과 힘의 방향이 얼라인이 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했을 때 웬만한 force는 다 central force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gravitation force라든지 electromagnetic force는 다 central force입니다. 뭐 그것 말고 뭐 weak force, strong force 해가지고 뭐 neutral, 뭐 핵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막 이런 거 얘기하죠. 양력, 강력 할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non-central force인데요. 우리 고전 역학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니까 그냥 스킵합시다. 근데 이제 뉴턴 제3 법칙을 잘 살펴보면 이거를 제2법칙이랑 잘 섞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F1, F2는 이런 관계가 있고 각각 이렇게 나타내질 거고요.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게 0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P1, P2의 합이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Constant in time.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일상적인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보존된다. 시간에 따라 보존된다. 시간이 변해도 안 바뀐다. 그러니까 이 두 물체의 모멘텀의 합,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있는 오브젝트들의 모멘텀의 합은 시간에 따라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리니어 모멘텀 컨저베이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 제3 법칙은 리니어 모멘텀 컨저베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따져보면 사실 뉴턴 J법칙을 보면 외력이 없을 때 F가 없으면 P가 안 바뀌겠죠. 그리고 매스가 안 바뀐다면 속도도 안 바뀌겠죠. 속도가 안 바뀐다는 게 바로 뉴턴 J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외력이 없을 때는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고 싶고 왜냐면 V가 유지가 되니까 그리고 움직이지 않은 물체는 계속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 V가 0일 경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J법칙은 J법칙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뉴턴은 깨달았죠. 물체의 운동을 기술을 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이 기준점에서 멀어지고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가상의 기준점을 frame of reference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뉴턴 법칙이 성립하는 뉴턴 법칙이 맞아 떨어지는 frame of reference를 우리는 inertial frame 관성계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는데 무슨 말인가 하니 관성계에서는 뉴턴 법칙이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뉴턴 법칙이 맞는 frame of reference는 관성계다. 자, 우리는 주로 관성계에서 놀 거예요. 뉴턴 법칙이 잘 만족하는 그래야 마음이 편하겠죠. 자, 검은색 inertial frame이라 있다고 봅시다. 그때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의 위치는 스몰 r로 설명을 합니다. 이너셜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되겠죠. 근데 갑자기 나는 다른 프레임으로 이를 상정하고 싶어. 빨간색 프레임의 오리진은 이너셜 프레임에서 봤을 때 라지 r로 얘기를 합시다. 이 빨간색 프레임에서 본 이 오브젝트의 코디네이트는 r'이죠. r'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large r이 그러니까 빨간색 프레임이 유니폼 모션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뜻은 뭐냐면 large r을 두 번 미분했을 때 0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관계식이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r을 두 번 미분한 거는 0이니까 얘를 두 번 미분하나 얘를 두 번 미분하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유로
어떤 새로운 프레임이 있을 때그 프레임이 이너셜 프레임에 대해서 유니폼 모션을 하는 어떤 다른 프레임이 정의가 됐을 때 거기서 여전히 뉴턴 법칙이 잘 성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등속 운동하고 있는 기차 안에서는 모든 뉴턴 역학이 잘 성립이 되겠죠. 하지만 가속 운동하고 있는 기차 안에서는 몸이 뒤로 쏠리죠. 외력은 없으나 힘을 뒤쪽으로 받는 겁니다. 이거는 기차 안에 있는 자기가 기차 안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잘 생각해 봐요. 자기가 기차 안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기차 안에 있어요. 근데 기차가 가속을 해요. 갑자기 몸이 뒤로 쏠려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물론 우리는 이 기차가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몸이 뒤로 쏠릴 거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뉴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가속하고 있는 기차와 같은 프레임을 non inertial frame이라고 하죠. 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챕터 10으로 가면 non inertial frame에 대해서 잘 다룰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여기에 공중에 매달린 공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빙글빙글 도는 의자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막 빙글빙글 돈다고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돌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힘들겠지만 잘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이 자기는 도는지를 몰라.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겠어요? 세상이 주변을 자기 주변을 돈다고 생각하겠죠. 마치 천동설처럼.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자기 주변을 돌아. 이 고정되어 있는 공도 자기 주변을 이런 식으로 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 공이 자기 주변을 돌려면 뭐가 필요해요? 구심력이 필요하죠. 지금 공이 돈다는 얘기는 가속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속도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이만큼의 속도의 변화가 있는 거죠.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가 있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이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이 방향이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이게 바로 구심력이죠. 이게 나중에 배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구심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구심력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구심력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냐? 이 사람은 로테이팅 프레임. 곧 난 이너셜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뉴턴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개념들. 자, 봅시다. Equation of motion for the particle. 고등학교 때다 했던 건데 한번더 리뷰를 해봅시다. 결국은 F는 이렇게 되고요. 시간에 따라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이 이차방 정식을 푸는 거예요. 이차방 정식을 풀려면 바운더리 컨디션이 필요하죠. 또는 이니셜 컨디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t 시간이 t0일 때의 속 위치와 시간이 t0일 때의 속도를 알게 되면 두 개의 변수를 알면 이차방 정식을 컴플리트하게 풀수 있죠. 나중에 이 이차방 정식 푸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서플리먼터리 렉처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차방 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가물가물하거나 배우지 않았거나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나중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책의 example 1, 2, 3 한번 봅시다. 자, 이런 빗면에 나무 박스가 있고 이게 중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나무 박스가 어떤 가속도로 내려오겠는가? 이 박스에 가해지는 토탈 넷 힘은 아래쪽 방향의 FG와 그다음에 노멀 방향의 수직 항력이죠. 그랬을 때 합은 뭐 이쪽 방향이 되겠죠. 수식을 써보면 한 가지는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 박스는 이 빗면을 따라 움직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먼저 아는 건 이거는 인튜이션이에요. 한마디로 있는 말로 하면 이거는 직관입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설명하기 귀찮을 때 얘기하는 말이기도 하죠. 직관적으로 봤을 때 XY를 이런 식으로
네, y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아요. 이게 y방향이죠. 그러니까 토탈 힘의 y방향의 컴포넌트인 힘은 이런 식으로 평형에 이룰 거다. 이 힘과 중력에 대한 이 힘과 노멀 포스, 추진 강력에 대한 힘은 이런 밸런스를 맞출 거고, 그리고 나머지 힘, x방향으로의 힘에 대한 뉴턴 방정식을 써보면 이렇게 된다. x방향으로 흘러내리는 힘은 결국 x방향으로의 힘이기 때문에 mx 닷 더블 닷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fg는 mg니까 사인 세타 이런 식이 되고, m 서로 지워지면 g 넘어가면 g 넘어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x의 이니셜 컨디션, 이게 없어야 되는데. 자, x는 t 이퀄 0일 때 0에 있었고, 그리고 x는 정지에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이걸 한번 적분을 하죠. 식을 t'을 0에서 t까지 적분을 하면 그냥 t가 곱해지는 거고요. 얘를 한번더 적분을 하면 2분의 1g 사인 세타 t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박스의 x의 시간 디펜던스를 완벽하게 알게 되는 셈입니다. g 알고 세타 아니까요. 자, 그랬을 때 스피드는 뭐고 총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아, 죄송합니다. 박스가 x0만큼 이동했을 때 스피드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죠. 자, 박스가 x0만큼 움직이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먼저 계산해야겠죠. 그러니까 식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고요. 이 토탈 이동하는 거리가 x0가 되는 시간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시간 t만큼 진행했을 때 속도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떤 세타 앵글에서 블럭이 슬라이딩하기 시작할까? 정지 마찰 계수가 0.4일 때, μs가 static friction coefficient를 말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수직 항력에 비례하는 프릭션과 그다음에 이게 슬라이딩 내려가려는 중력 가속도의 사인 세타 포션이 서로 밸런스를 이룰 때를 말하는 거죠. 이게 중력 가속도고 에 사인 세타 컴포넌트고 이게 스테릭 포스고 이게 토탈 MA가 되겠죠. 네, S는 μs 곱하기 n이죠. 그러니까 정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 이렇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게 결국에는 이것보다 클때이 블럭이 슬라이딩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이 관계식을 풀어주면 자 이렇게 되고요. 코사인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그럼 이게 mg 서로 지워지니까 μs만 남죠. 탄젠트 세타가 0.4일 때 그게 이제 탄젠트 인버스 0.4를 하면 대략 22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2도 이하에서는 슬라이딩 하지 않을 거고 22도 이상으로 가파라졌을 때 박스가 슬라이딩 하기 시작하겠죠. 물체가 호리젠탈 방향으로 움직일 때 리타딩 포스가 있을 때 이게 어떤 물체가 어떤 식의 운동을 하겠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what's the velocity of a ball of initial velocity v0 which feels retarding force proportional to the velocity.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큰 저항을 느낄 때 어떤 식의 운동을 할 거냐. 자, F는 ma이고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 물체가 받게 되는 힘,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물체가 가로 방향으로 움직일 때 등속 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프릭션을 받는 상황입니다. 외력은
이 retarding force밖에 없어요. 오케이? 때문에 식이 이렇게 되죠. 반대 방향이고 속도에 비례하고 비례상수는 km으로 잡았어요. 뭐로 잡아도 상관없는데 왠지 컨스턴틴 m을 끄집어내서 km으로 잡는 게 멋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mv가 모멘텀이니까. 다시 말해서 모멘텀과 비례하는 비례상수 k를 갖는 리타딩 포스를 받는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 식을 풀려면은 v에 대한 변수를 한쪽으로 몰아줘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m은 지워지고, 이 m을 지우려고 이 km이라고 정의를 했구나. 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수학 2에서 하나요? 예, 미적분학 때 다 배우죠. 얘를 양쪽을 다 적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적분을 하면 얘는 로그 n이 나올 거고요. 얘는 그냥 kt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kt가 나올 거고 거기에 인테그레이션 컨스턴트가 붙을 거예요. 자, 인테그레이션 컨스턴트는 이니셜 컨디션 가지고 알아내면 됩니다. 이니셜 컨디션이 뭐였죠? 시간이 0일 때 속도는 v0다. 한마디로 로그 ln v0가 c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c 대신 로그 ln v0를 넣어주면 이렇게 되고 이걸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로그를 밖으로 빼주면 V는 exponential term을 갖게 된다. exponential 운동을 할 거라고 느껴졌었는데 역시나 exponential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exponential이 점점 이걸 이제 시간에 따라 하면 속도가 이 V0였다가 exponential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영원히 움직일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얘가 멈춰요. 물론 수학적으로는 t가 무한대일 때 멈추겠지만 그걸 멈춘다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공이 최대한 멀리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이렇게 되겠죠. 시간이 무한대일 때 그러면 exponential term이기 때문에 발산하지 않고 자 이렇게 적분이 되죠. 그러면 무한대 넣으면 0이고 0 넣으면 마이너스 k니까 이렇게 되죠. 이번에는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위의 문제는 외력이 리타딩 포스만 있을 때고 두 번째 문제는 외력에 중력과 속도가 있는 상황에서 리타딩 포스가 있는 경우예요. 자, Z축 방향으로 코디네이트를 잡고요. 그럼 식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F는 mg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니까 mg 그러니까 아래 방향을 파지티브 디렉션을 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체는 아래쪽으로 움직일 거니까.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일 때 z가 늘어나는 방향이기 때문에 f는 mz에 더블 다시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거를 속도에 대해서 나타내주면 이렇게 되고요. 걔를 다시 식을 정리를 해주면 m은 다 지워지니까 이렇게 되고요. 아까랑 다르게 요 귀찮은 텀이 들어온 것 말고는 다를 게 없어요. 자, 이것도 그냥 적분해주면 사실 그냥 쉽게 적분이 돼요. 이렇게 되죠. 아, 이니셜 컨디션을 넣어서 C를 구해줘야죠. 그러니까 V가 T equal 0일 때 V0라면 C는 요런 값을 가져야 되고요. C를 이쪽으로 넘겨줘서 나눠지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정리를 해주면 exponential term이 밖으로 나오고 정리를 이렇게 해줘서 결국에는 이게 나옵니다. initial velocity를 0이라고 봅시다. 멈춘 상태에서 떨기기 시작했을 때 상황이죠. 그랬을 때는 식이 조금 더 간단해지겠죠. 속도는 이렇게 나타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term은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게 남을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무한대로 갈 때 속도는 k분의 g의 속도로 도달할 거다. 이게 바로 터미널 벨로시티, 종단 속도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속도를 그려보면 0인 이니셜 벨로시티가 점점 익스포넨셜하게 종단 속도로 도달하는 그런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자, 컨저베이션 시어럼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물리학자들은 컨저베이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리 탐구. 진리라는 거는 불변성이 동반되어야 되죠.
따라서 컨저베이션을 좋아하는 거는 어쩌면 물리학자들도 본능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자, 리니어 모멘텀이라는 거는 MV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했던 모멘텀은 리니어 모멘텀입니다. 그랬을 때 외력이 없다면 P는 시간에 따라 변하면 안 돼야 되죠. 그래서 P is conserved if no external force is applied가 되는 겁니다.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거는 이 물체가 얼마나 원운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표현해주는 양이에요. 물리 양이에요. 그래서 R 크로스 P로 정의가 됩니다. R이라는 건 물체의 위치, 그리고 P는 그 물체의 리니어 모멘텀.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물체가 원점을 중심으로 이런 원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R이 크면 클수록 같은 P로 움직일 때 R이 크면 클수록 원운동을 하는 정도가 크겠죠. 그리고 같은 R일 때 P가 크면 클수록 이 원운동을 하는 정도, 앵귤러 모멘텀이 크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토크는 R 크로스 F로 정의를 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정의가 되는지 따져볼게요. L 닷은 이렇게 두 개로 표현이 되어야 되죠. 각각 한 번씩 미분한 게 앞뒤로 오도록. 근데 이 텀을 잘 살펴보면 R 닷이라는 거는 결국 MR 닷 신 리니어 모멘텀과 평행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P와 평행이고 얘는 P고 그러니까 서로 평행이에요. 평행인 벡터끼리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0으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 텀만 남고요. 근데 P 다시 뭐예요? F죠. 그러니까 앵귤러 모멘텀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R 크로스 F예요.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토크로 정의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정의에 예, 토크로 정의를 해버리면 바로 그 토크가 R 크로스 F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토크는 다시 말하자면 앵귤러 모멘텀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앞서 계속 얘기했던 시간에 따른 리니어 모멘텀의 변화량의 외력이라는 것과 대응되는 수식인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토크가 없다면 앵귤러 모멘텀도 컨저브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너지 컨저베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겠죠. 일의 개념, 워크라이 개념이라든지 포텐셜의 개념이 나올 거예요. 자, 워크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정의가 돼요. 어떤 파티클에 F라는 포스를 받으면서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가는 동안 받는 워크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우리 원래 일은 힘 곱하기 거리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힘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제너럴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적분골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 텀을 잘 살펴보면 F는 별게 아니고 이거죠. 그리고 DR은 이렇게 나눠 써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텀이 바로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텀이 되는데 요 텀은 2분의 1, 다시 요 텀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v를 시간에 따라 미분을 하면 이 텀과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2분의 1을 곱해줘야 이두 텀이 서로 그두 개의 텀이 나오는 게 상세가 되겠죠. 자, m과 2분의 1은 시간에 인디펜던트하니까 안쪽으로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 라지 t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 결국에는 이거는 이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워크는 별게 아니고 1에서 2로 가면서 파티클이 받게 되는 일은 이 파티클의 키네틱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키네틱 에너지 T1인 파티클에 W만큼의 일을 해주면 그 파티클의 최종 키네틱 에너지는 T2로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일은 패스 인디펜던트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1번 포지션과 2번 포지션, 1에서 2로 갈때 이런 패스를 통해서 가나 이런 패스를 통해서 가나 이런 패스를 통해서 가나 상관없이 일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 패스 인디펜던스 워크가 워크가 패스 인디펜던트 할 경우 힘, 이 힘은 컨서버티브 포스다. 보존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힘은 보존력이에요. 패스 인디펜던트한 힘. 근데 대표적인 non conservative force가 뭐예요? friction이죠. 이 1에서 2로 가는데 이게 이제 모래사장이 있다고 봐요. 1에 있는 물질을 2로 끌고 가는데 이렇게 끌고 가느냐,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느냐, 이렇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가해주는 힘이 다르죠. 왜냐하면 friction은 거리에, 이 패스의 거리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힘들은 non-conservative force의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중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conservative force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 대표적으로 이제 gravitational force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수직 방향으로 봅시다. 그리고 중력과 속도 G가 아래로 작용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포지션 1에서 위쪽에 있는 포지션 2로 갈 때 이 물체를 이렇게 끌어올리냐, 이렇게 끌어올리냐, 이렇게 끌어올리냐 상관없이 결국에 1과 2의 높이 차인 H에 비례하는 1만 필요하다라는 걸 잘 알고 있죠. 네. 그래서 1에서 2로 가는 동안에 해주는 1은 MGH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1에서 2로 갈 때 키네틱 에너지가 바뀌지가 않겠죠. 정지 상태에서 정지 상태로 갈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 키네틱 에너지도 0이고 그다음 키네틱 에너지도 0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의 에너지는 증가는 했는데 그건 키네틱 에너지는 아니에요. 그 나머지 에너지를 바로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포텐셜 에너지의 이름에 포텐셜이 들어간 이유는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 해당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포텐셜이라는 이름이 붙였죠. 자, 컨서버티브 포스의 경우에는 1에서 다시 1의 포지션으로 돌아왔을 때 결국 1은 0이어야겠죠. 그죠? 왜냐면 1에서 1로 간다는 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순환 적분을 해 주게 되면 이건 0이 돼야 돼요. 클로즈드 루프에 대한 모든 클로즈드 루프에 대해서 이 1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F가 컨저버티브 포스 1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에서 1로 갈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1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1로 온다. 1에서 2로 갔을 때 패스 A를 따르고 2에서 1로 갔을 때 패스 B를 따라서 돌아온다 라고 했을 때 이 순환 적분은 두 개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 패스 A와 패스 B. 그죠? 1에서 2로, 2에서 1로. 이게 0이다. 그러면은 얘를 반대쪽으로 넘겨줘서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적분을 1에서 2로 다시 바꿔주면 결국에는 패스 A를 통해서 1에서 2로 가든가 패스 B를 통해서 1에서 2로 가든가 상관없이 이 양과 이 양 해준 워크는 똑같다. 이게 다시 말해서 이 적분은 패스 인디펜던트하다는 거죠. 시작점과 끝점만 같다면 패스가 A든 B든 상관없이 똑같다. 패스 인디펜던트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때 1을 오리진이라고 둘 거고요. 1을 어떤 R이라고 둡시다. 모든 상황에서 1을 오리진이라고 두고 1을 R이라고 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수식은 이렇게 변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다면 이 양을 마이너스 U 포텐셜 에너지인 U로 정의를 할 겁니다. 이건 정의예요. 자, 이때 이 적분이 패스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0에서 R로 가기만 하면 이 적분은 항상 같기 때문에 이 퀀터티, 결국 이 퀀터티는 R에만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U, R로 표현을 해줄게요. U는 R에만 디펜드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때 마이너스 사인은 컨벤션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실 마이너스를 붙이든 안 붙이든 사실 이건 데피니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한 대로 디파인을 하면 되는데 그때 마이너스를 붙여 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수식을 보면 얘를 다시 미분을 해주면 뭔가 F에 대한 꼴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해줄게요. R 벡터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이 적분은 그냥 F가 되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그레디언트,
의 반대 방향이 바로 힘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conservative force F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 F가 conservative force면은 루프에 상관없이 순환적분하면 0이다라는 걸 알겠죠? 자, 근데 이 선적분을 우리가 면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죠? 스톡스 티오렘이죠, 그게. 이거는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죠? 아마도. 예, 배웠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패스를 따라서 적분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면적에 대한 컬, F 컬을 적분하는 것 같다. 자, 근데 이게 0인데 이게 뭐예요? 어느 any area에 대해서 이게 0이어야 되니까 이게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마디로 F 컬은 0이어야 돼요. 이걸 다시 F는 컬리스 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F도 포텐셜 U로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포텐셜 그레디언트를 F로 그러니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이 수식을 잘 보면 F를 이제 마이너스 델 그레디언트 U로 표현을 해 줄게요. 그러면은 델을 해 주고 적분을 해 주니까 델은 그러니까 D 아래에 대한 미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근데 이거랑 지워지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해준 일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계속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 두 개가 나타나죠. 둘다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린 토탈 에너지 E를 정의를 해줍니다. 키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이 키네틱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에너지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우리는 파워, P라는 변수를 쓰죠. 그러면 각각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자, 첫 번째 텀을 먼저 볼게요. DT는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텀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한번 봅시다. 근데 포텐셜 에너지를 잘 보면 사실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R에 대한 함수였어요. 근데 R에 대한 함수이기도 하지만 시간에 따른 함수일 수도 있어요. 제너럴하게, 가장 제너럴하게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전적 그 토탈 디리버티브죠. 파셜 디리버티브가 아니고. 그래서 전적분이라고 하나? 예, 전적분을 R에 대한 데리버티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T에 대한 데리버티브로 나눠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전적분이 이 파셜 데리버티브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수학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요거는 이건 거고, 얘는 R 다신 거고, 얘는 그냥 어떤 포텐셜의 익스플리시트한 시간에 따른 변화. 자, 여기서 U가 익스플리시트 펑션 오브 T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뭐 U가 뭐 MGH, 요게 보통 우리가 생각 쉽게 아는 뭐 U잖아요. 이 보통 이렇게 되는데, 뭐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간에 따른 함수가 일 수도 있어요. 아주 제너럴하게 보면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무것도 예, 거의 없어요. 시간에 따라서 포텐셜이 바뀐다는 케이스는 무슨 케이스냐면, 예를 들어서 시간에 따라서 얘가 파티클이 여기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이 어떤 뭐랄까, 이 파티클을 가두고 있는 이런 모양의 미끄럼틀이 시간에 따라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특수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보통 생각 안 하는 케이스인 거죠. 자, 어쨌든 U가 익스플리시트한 펑션이 아니라면 얘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거 플러스 이게 되는 거죠. 그게 이거고요. 근데 이거랑 이거를 더하면 0이 돼야죠. 왜냐하면 F는 마이너스 델 U니까. 그래서
토탈 에너지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할 때는 언제냐 하면 여기서 다 얘기했지만 F가 conservative force여야 되고 potential이 시간에 따른 explicit한 function이 아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이런 이상한 매끄럼틀에 사람이 있는데 이 미끄럼틀이 시간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출렁출렁하면 자기 에너지가 바뀌겠죠. 토탈 에너지 컨저베이션이 성립이 안 하는 케이스예요. 자, 이런 케이스가 아닌 한은 에너지는 컨저브돼야 된다. 자, 여기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수업을 하고요. 한번 동영상이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 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가면서 다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고 많았습니다.